방송 후 사회적 파장을 몰고 미스코리아 대회 거액 돈 거래 논란의 요점은 무엇인지 대회 참가자와 주최 측으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생한 후속 취재 이어갑니다. 나 미스코리아 나 같은 여자야! 알아! 반갑습니다. 나 미스코리아 나가야 되거든.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랑이었고 많은 소녀들의 꿈이었던 미스코리아. 한때는 스타의 등용문이기도 했죠. 그만큼 관련된 소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뻔한 스토리인데 진짜 그렇게 해서 출전이 됐어요. 유명 미용실을 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루머로만 전해지던 대회의 뒷거래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입상하려면 꼭 만나야 한다며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브로커가 있고 당선을 위해 협찬사의 제품을 강매했다. 자기한테 돈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두 명만 사라. 심사위원을 사전에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 지난 주말에 보도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밤이 이에 대해 취재해본 결과 새로운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대회 주최 측을 만나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주최사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아마 주변에 있다는 사실들은 뭐 소문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대충은 그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 정도로 깊이 개인을 매수해갖고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심사위원과 참가자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건 2012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회 출전자에게 들은 얘기는 조금 달랐는데요. 저희 때는 뭐 저는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전화가 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로커는 심사위원을 매수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대회 하루 전에 정해진다는 심사위원 명단은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문제는 대회 협찬사의 심사위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찬사가 심사위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걸 최대한도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대회 자체가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보면은 협찬사들이 심사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각서를 요구하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그 가담자가 있었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조적으로 심사위원 중 일부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브로커의 뒷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예상은 못했겠죠. 더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은 몇 억씩 내고 샀지 않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건 아무래도 이듬해인 2013년 미스코리아겠죠. 작년 이야기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미스코리아 타격을 입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이 돼서 5억을 썼대요. 근데 저는 그만큼 큰 돈도 없을 뿐더러 저는 너무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황당해하시고 그런 편이시죠. 그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회 공정함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회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대회 전에 일부 당선자가 정해진다는 얘기가 사실이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근데 사실 또 보면 어느 정도 내정된 친구들이 있다고 봐요. 중간에 1부와 2부를 나뉘었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어떤 한 후보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왜 헤어스타일을 저 친구만 바꾸지? 생각했는데 결국 그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이 정해진 후보가 더 돋보이도록 따로 조치를 취한 것 같답니다. 한밤 취재 결과 1차 진출자 명단은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게 생방송으로 이게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53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사전 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방송 시간을 맞춰서 그걸 집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어떤 비리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고쳐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곧 그걸 밝히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을 뽑는다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비리 뒷돈으로 얼룩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